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사모해서 찾아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참으로 흉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나단을 보내신 것이고 회개하라고 나단을 보내신 것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또 뭐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거부하면 나중에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범죄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벌은 주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죠. 이제 그 범죄 중에 잉태한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많이 아플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 몸을 정결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 죽기 전에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그러시더니 정작 죽었을 땐더 슬퍼하고 금식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음식을 드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제는 끝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이다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다짐하는데 그 다윗의 그 태도와 자세도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도 죄가 있을까요? 밧세바에게도 다윗과 같은 간음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밧세바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밧세바는 왕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아를 자기 남편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싫어서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왕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당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 할때 밧세바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하는 얘기도 보면 우리 그 정황을 알수 있죠. 밧세바는 역시 피해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밧세바를 버려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밧세바가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밧세바는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했으면 밧세바를 버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버리면 밧세바에게 또 범죄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저하고 밧세바를 거둠으로 밧세바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했었어요. 왕비가 된 거니까. 왕비가 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 관계를 인정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밧세바와 이제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왕비를 삼지요. 밧세바가 아들이 죽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슬펐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많이 위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또 아들을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 완벽한 용서를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 범죄한 관계에 있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밧세바를 버리지 않고 밧세바를 잘 수습해 준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랬더니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을 낳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단에게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일러주셨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불의한 관계였는데 속죄하였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게 하신 것도 그렇거니와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깨끗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완벽한 속죄를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날기시할 때 마태복음의 족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때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몇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뭐 룻, 라합, 밧세바 이렇게 네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거든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고요. 물론 지금과 같은 관념학은 조금 달라요.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대를 잇고 형제가 대를 잇고 뭐 그러는 전통에 따라서 그랬지만 어쨌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 자식을 낳은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죠. 창기였어요.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기보다도 더 수치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밧세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걸 은폐하지 않고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냈는데 다윗이 아들이 없다면 모를까? 다른 아들도 있는데 저 같으라면 용서는 해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일은 안할 거예요. 꺼림직하잖아요, 관계가. 아무리 용서했어도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해주지만 왕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일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물하거나 탓하거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못할 거예요. 왜? 그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을 예수님의 족보에 대를 잇는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너네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이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말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구나.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의 할머니가 되는구나. 룻, 이방 여자.
사람 취급받지 않던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늘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속죄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완벽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습니다. 범죄 중에 잉태한 아들은 벌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후에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한다고 밧세바를 버리면 밧세바는 또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윗은 밧세바를 거두었습니다. 왕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여디디아라 이름 붙이시고 다윗의 대를 이어 다윗의 많은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를 의심하게 하고 사탄의 양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양심 있는 척 하나님의 속죄를 부인하게 하는 수를 자꾸 부리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완벽한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 이름 붙여주시고 다윗의 대를 왕이 되게 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가끔씩 우리의 양심 있는 척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쓸모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데 사탄의 거짓된 양심에 속지 마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